딸, 똘똘님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밤새 운동하느라고 아주 힘드시겠어. 약 먹자. 오늘 컨디션 어때, 똘똘? 어휴, 잘 먹네. 내 새끼 맛없을 텐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마지막, 라스트 팡. 어휴, 잘 먹네. 자, 진짜 라스트 팡. 됐다. 잘 먹었습니다. 기저귀 달자. 넘어졌어. 운동아, 우리 다녀올게. 집잘 지키고 있어. 너도 기도해. 오늘 똘똘이 잘 되라고. 알았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공주님. 출발. 파란 쪽 뭐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저요? 운전이요? 네. 저 죄송한데 이미 걱정하는 거좀 자존심이 상하려 이 정도로 조마조마할 바엔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어머 하고. 지금 새벽이가 같이 가준다고 저 똘똘이 보라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똘똘이 너무 예쁘게 자고 있어. 팔을 턱딱 개고 손 자고 있어. 어머 어머 역시 인생 짬바가 있어. 똘똘아, 건치 미소 한 번만 날려줘. 관심 없지. 만사 다 귀찮고 관심 없어. 아니, 진짜, 한순간에, 그냥 11월에 그렇게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뛰어다니고 했거든. 그리고 내살 빠져가지고 또 엄청 발랄하게 그니까. 너무 다 한순간이야. 늙으면 한순간이라는 게 그런 말인가 봐. 근데 보통은 그렇게 쓰러지면은 강아지들 안 좋아지면 막 일주일, 한달 안에 가고 이런데. 그러니까 나는 똘똘 너무 고맙고 대견한 거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왠지 그냥 똘똘이는 잘 견뎌줄 것 같고. 그냥 잘 끝나서. 뭐 지금 시한부 선고 받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오래 살것 같은 거? 막상 원래 한번 쓰러지고 나서 반년 간다고 막 이랬거든. 근데 벌써 11월부터 지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똘똘이는 20살까지 살것 같아. 뭔가 잘해줄 것 같아. 똘똘이 언니 외쳐다봐. 어 예뻐. 이게 어떻게 해요? 할머니야. 신생아 애긴데? 같구만. 난그 개도 한숨 쉬는 거 너무 귀엽더라. 뭐가 그렇게 한숨이 나올까? 나는 강아지들 졸고 있는 게 제일 귀여운 게, 아니 너무 황당한 게, 왜 졸아 자면 되잖아. 언니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이 수술비는 된다. 우리 똘똘이 필요한 건다 해줄게. 대기실. 진짜 긴장감 1도 없이 떡 치지. 짜잔. 어, 목도 못 가. 진통제 맞았죠요. 신경 안정제인가? 좀안 떤다, 그치? 너무 귀여워. 기저귀 탔어. 내가 애도 없는데 기저귀 겁나 잘 치운다니까. 아니, 설명하실 때 이제 나이도 있고 뇌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호흡 멈출 수도 있다고 그냥 설명하는데 갑자기. 꽁냥꽁냥. 할머니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야 돼.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졸려. 정신을 못 차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 입 돌아가요. 기특히. 고마워라. 돈 내고 와 이제. 아 네. 단호하시네요. 절제하래 절제. 똘똘아 정신 차려 할머니. 수고했어. 잘하셨어요. 잘했어. 이제 안 아파. 우리 똘똘이 짱이야. 잘할 줄 알았어. 진짜 언니 말대로 그치? 진짜 잘할 줄 알았어. 푹 자. 내 사랑. 긴장이 쫙쫙. 아, 나 진짜 기빨려, 기빨려.
뚫뚫아 정신 차려. 와 이렇게까지 얼빠져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정신 좀 차려. 아 혓바닥이 마를 것 같아 자꾸 입을 벌려. 그래도 이제 이가 깨끗해. 완전 깨끗해. 이제 금동이도 해야 돼. 어안이 벙벙하지? 입에서 피냄새 난다. 이제 이빨 안 아파. 고생했어. 밥 먹어야 되는데 똘똘이? 밥을 안 먹었는데? 아까 12시에 수술이 끝났는데 7시거든요 지금?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녹연용 몰랑몰랑한 사료를 물에 불려가지고 더 부드럽게 해서 주고 있어요. 다행히 잘 먹네요. 배고팠지? 거의 24시간 만에 밥을 먹는 거라 엄청 배고플 거예요. 안 아픈가 보네? 이빨? 예전에는 밥 주면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었는데 쓰러지고 난 이후에는 밥 먹는 속도도 엄청 엄청 느려졌어요. 앞으로 똘똘이가 먹어야 되는 약. 요거는 치과약, 요거는 경련제약, 진정제, 이거는 구강소독제,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도 뿌려야 된대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나이를 먹으면 영양제도 더 많이 챙겨주고 약도 먹어야 되고 건강 관리하느라고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약값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또 약 먹자. 똘똘이는 이 덜덜덜 떠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나서 모르겠지만 오늘은 한 번도 떨지 않았어요. 강아지도 나이가 먹으면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도 항상 냄새가 나고 약간 털에 때깔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씻기고 나면은 그 뽀송하고 깨끗한 게 반나절도 안 가고 바로 더러워져요. 근데 또 씻는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주 못 씻겨서 항상 이렇게 꾀죄죄합니다. 꼬질꼬질. 그래도 예뻐. 지금 저희는 동물병원 가고 있어요. 오늘 똘똘이 약도 다시 타야 되고 금동이도 허리가 아픈지 자꾸 낑낑대가지고 둘 다 병원을 데려고 가고 있어요.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많으면 두 번씩도 동물병원을 갔거든요. 가서 맨날 진짜 의사선생님 달달 볶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찡찡거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쳐요 매번. 애들 어렸을 때는 동물병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진짜 꼬박꼬박 가요. 걱정되니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가고 예전에는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던 것도 이제는 조금만 뭐지? 싶으면 바로 데려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파킹을 하고 잠깐 이것만 좀 찍고 금동이 덜덜 떨어. 병원 와서 무서워? 금동이 엄청 덜덜 떨어.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몇 킬로야? 금동이도 쟤 3.9. 근데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할머니 위에다가 손 뜨고 올리. 뭐 아픈지 자꾸 빽빽거리고 그래요. 아 그래요? 금동이도 MRI 한번 찍어보실래요? 왜요? 금동이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도 뒷다리도 아픈 거. 그럼 목이랑 뒷다리를 아픈 거. 아이고. 똘똘아 밖에 보니까 좋아? 똘똘이 약 일주일치랑 금동이 허리 아픈 거 약 일주일치 이렇게 받아왔어요. 둘의 약 일주일치에서 132,500원 나왔습니다. 똘똘이는 발작약, 경련약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12시간 간격으로 먹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안 먹으면은 또 발작을 할 수 있고 발작을 한번 하면은 발작하는 동안에 뇌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또 뇌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작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분씩 약을 타러 갑니다.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동이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MRI 촬영을 해보는데 또 220만원이 든대요. 어차피 MRI 촬영을 하는 거는 수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그러면 금동이 수술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금동이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더
버틸 만큼 버텨보는 게 좋다고 수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금동이는 그렇게까지 늙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똘, 물, 물. 나갔다 왔으니까 물 먹자. 마셔야 돼. 물. 아. 노견들은 자기들이 물을 찾아서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꼭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챙겨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탈수 증상이 있어가지고. 특히 똘똘이는 치매 때문에 인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물을 어디서 챙겨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있고, 또 목이 말라도 자기가 목이 마르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꼭꼭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견들은 물을 원래 있던 밥자리에만 물을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물을 놔둬주는 게 필요하대요. 눈에 띌 때마다 마실 수 있게 자기들이. 밥 먹고 있어. 언니 약 타올 테니까. 유산균. 유산 그렇게 있을까? 간다. 잘 먹네. 목이 마른가 봐. 볼드라 뭐해? 응? 왜 거기를 그래? 심기 불편해. 안쓰러운데 너무 귀엽다, 야. 몇 번 더 돌려, 금동아. 잠이 들었어요. 지금은 금동이랑 똘똘이가 아침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약이랑 영양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노른자를 으깨고 있어요. 계란 노른자 삶아서 강아지들한테 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삶아서 노른자만 으깨서 주고 있어요. 흰자는 강아지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이나 영양제도 그냥 밥에다 뿌려주면은 이제 잘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꼭 맛있는 거에 섞어줘야 돼요. 근데 기왕이면 영양가 많은 데다 섞어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게 잘 먹어요. 얘도 지 거 다 먹고 나서도 먹고 싶다고 킁킁거리는. 은동아, 너 네 거 다 먹었잖아. 똘똘이는 오늘 기운이 없어요. 저렇게 기운 없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돼요. 똘똘 밥, 밥. 오늘 똘똘이 예쁘게 샤워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밥을 너무 안 먹고 계속 서클링만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집어서 주고 있어요. 코앞에 밥 갖다 놔도 계속 안 먹더니 그래도 하나씩 주니까 받아 먹긴 하네요. 똘, 이렇게 밥 안 먹는 날은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밥인데? 먹어? 밥. 예뻐. 이렇게 해서 먹을까? 응? 보통 강아지들은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먹어야 되는데 똘똘이는 누워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을래? 이제 먹을 수 있어? 응? 드디어 먹는구나. 지금 금동이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헥헥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은 개들이 헥헥거리면은 그냥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아지들 아프면 헥헥거리거든요. 또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헥헥거릴 수 있는데 금동이가 덥지도 않은데 계속 헥헥거려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린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저거 더워서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진짜 오바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하나 다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바로 확인을 해줘야지 큰 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요. 지금 금동이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심장이나 폐 쪽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병원 갔을 때 허리랑 목 디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통증이 아직 안 잡혀가지고 헤갯거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사선 검사하고 주사를 맞고 왔고 약을 조금 더 먹어보는데 계속 통증이 안 잡히면은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간 금액은 6만 원 정도 진료비가 나왔고요. 금동이가 약을 잘 안 먹어가지고 캔이랑 같이 주려고 캔 5통을 같이 사서 총 6만 8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똘똘이 광합성하라고 테라스에 내놨어요. 어이구. 짜잔! 이번에는 14만 9천 원. 2주 사이에 애들한테만 250 들어갔어. 오, 예뻐. 청순해. 사랑한 게 나 누나가 한다지만. 그게 무슨 노래야? 하이킥에 나오는. 하이킥에 그런 노래가 나와? 박민영네 엄마가 프로트 가수로 데뷔하잖아. 알았어. 똘똘이 왜 이렇게 청순해? 왜 청순 진짜. 아 진짜 청순 꽃바라고. 똘똘이 왕년에 진짜 날렸어 오빠. 그것도 장난 아니었어. 지금 90 먹은 할머니 돼서 그렇지. 오 다리가 짧네. 길어! 응. 얼마 긴데. 짧으면 어때요 그지? 애들 영양제랑 간식을 좀 사와봤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병원에서 사온 거. 이거는 요 조그만한 캔 하나에 1,500원인데요. 요 약 안 먹는 애들 많으니까 비벼 먹으라고 나온 캔이에요. 습식 캔이고 금동이는 원래도 편식을 많이 하는데 요즘 똘똘이까지 야근커녕 밥도 잘 안 먹어가지고 좀 맛있는 데 비벼주려고 간식들을 샀거든요. 얘는 영양제. 관절이랑 뼈에 좋은 영양제. 푸들이 워낙 점프도 많이 하고 직립보행도 많이 하는 종이어가지고 좀만 크면은 관절 쪽 디스크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봤습니다. 이게 저는 몰캉몰캉한 젤리 타입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이런 딱딱한 타입이더라고요. 요런? 운동? 어휴 야! 안돼! 어허! 저리가! 요런? 그래서 이렇게 보이세요? 요건 이상해. 그래서 금동이는 먹을 줄 아는데 똘똘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어. 그리고 요것도 사봤어요. 요거는 약간 짜요짜요 같은 짜먹는 간식인데 소고기 간식이에요. 어쩌고저쩌고 눈물 억제랑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네요. 애들이 노견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훨씬 입 치아 건강에 좋을 테니까 먹기도 편하고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먹고 있던 영양제 다 떨어져가지고 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베트플러스인가? 이게 브랜드명인가? 잘 모르겠지만 요 껍데기 똑같은 요 동일한 라인에서 나온 영양제들이 강아지 영양제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얘도 먹이고 있고 또 이거 워낙 유명한 액티베이트 이것도 먹이고 있고 요거는 강아지용 우유. 이거 애들이 되게 잘 먹길래 항상 구입해서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팩 정도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다 꽉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거 대망의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삼계탕이래요. 삼계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복 삼계탕인 거 보니까 전복이랑 닭이 들어간 것 같아요. 뜯어볼까요? 난 오늘 여기에다가 약을 비벼줄 거거든요. 줄게. 삼계탕보다는 죽 같네요. 냄새는 약간 해산물 냄새나 전복 냄새라고 그런가? 이거를 이만큼? 이건 이것도 아까 거기 베트플러스 거기 똑같은 데인데 이거는 간 영양제예요. 쌓아놓고 알약은 잘 안 먹어서 이렇게 잘게 빻아서 줘야 돼요. 잘 섞어줍니다. 얘 밥도 좀 섞어줄게. 이봐요 이거 싹싹 다 먹었어. 맛있나봐요. 근데 근데 이거 똘똘이 거. 기다리지 마. 똘똘이 거라니까. 또 안 줘요. 금동 일로와. 금동. 금동아. 똘똘이 여기 있고. 금동. 잠만해. 나 죽어. 오늘은 지금 똘똘이 그때 수술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어가지고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는 김에 이제 금동이도 같이 치아를 볼 거예요. 혼자 두 마리를 케어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착했다리. 일어나. 잘 잤어? 진료가 엄청 빨리 끝났어요. 똘똘이는 완전 다 아물었고 금동이가 문제래요. 그래서 금동이도 치과 치료 수술을 예약을 잡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치아 상태는 금동이가 더 안 좋다고 하네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똘똘이가 결막염에 걸려가지고 요 두 개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하나 넣는 식으로 하루에 최소 4번을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안 그래도 기저귀도 하루에 4번씩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에 안약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마다 물도 여기에 가득 채워서 먹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보시면 틈이 있죠? 이거는 저희 집 2층에는 쫙 다 깔아놨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예요. 이게 한 번에 크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 깔아야 돼서 오줌 같은 걸 싸면은 이 밑으로 오줌이 다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틈새가 있어가지고 여기 오줌 싸면 이 틈새 따라 쫙 퍼집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눈 안약 넣어야 돼. 안약 넣어야 돼. 어휴 잘 넣네. 이쪽 눈도. 어휴 잘 넣네. 어휴 잘 넣네. 눈이 커서 잘 넣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산 간식을 너무 잘 먹길래 모든 맛을 다 샀어요. 얘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배변 패드는 엄청 큽니다. 진짜 특 대형 사이즈를 하는데요. 애들이 배변판 위에는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하는데, 그러면 쉬야를 했을 때 이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걷어보면 밑에 부분이 싹 다 오줌바다가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비닐 있는 부분을 마주보게 해가지고 위아래가 전부 흡수되는 면으로 하게 해서 두 개를 깝니다. 그러면은 좀 흘리더라도 이 안에서도 흡수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왜 양면 패드는 나오지를 않을까요? 제가 진짜 많이 사주려 양이 있는데. 이건 오늘 금동이 예방주사 맞고 미용한 금액 85,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저께 똘똘이 약이랑 사료 산 거. 이것 때문에 또 84,000원 3일 사이에. 이런 거 말고도 또 제가 간식들 맨날 사는 거 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었겠죠? 오늘도 애들 병원을 왔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겨졌어. 아주 구겨졌어. 똘똘이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무연체 동물처럼 뼈가 없는 것 같아. 무뼈닭발 같아. 무뼈닭발이라니. 진짜 흐느적 고양이 같아. 졸려. 금동이는 병원 가면 덜덜덜덜 떠는데 똘똘이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잠만 자요. 퍼져가지고 너무 귀여워 보지. 아이고. 그리고 전부터 금동이가 약간 눈을 너무 작게 뜨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오늘 눈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무슨 포도염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었고 백내장이 살짝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잘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마녹견들은 사소한 증상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민하고 오바 떠는 게 아니야. 맥드라이브. 안녕. 금동이가 받아준대. 결제해. 쫄쫄 너무 고니잔다. 의젓하네 금동이. 신기하니까. 완전 의젓해. 아주 귀로 날아갈 것 같아 금동이는. 저희는 좀 출출해가지고 맥드라이브에서 스낵랩이랑 후렌치라이를 먹기로 했어요. 맥도날드 스낵랩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맥도날드는 맥잉을 재출시해라. 어떻게 맥잉을 없앨 수 있냐. 머리 차려요.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스낵랩 두 개의 감자튀김 하나 그리고 콜라 하나 맞으시려면 네. 빅제도 드릴게요. 금동이 신났어. Alice is in love with the Mad Hatter. Do you know The Red Queen got the news yesterday. And now they're running far away. Alice is in love with the Mad Hatter. Did you know? They're from two worlds. 오늘은 저랑 금동이 단둘이 금동이 침맞으러 갈 거예요. 금동이가 지난번에 디스크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병원을 가면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는다고.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몸에 안 좋으니까 침 맞으려고 젤라가 추천해준 되게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오늘 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금동? 금동이 미용한 거 너무 이쁘죠? 사슴 같아. 가자.
an August summer breeze blows outside as the wayfaring daughter arrives. You left us for so long, but you're here now. We can't hide the tears in our eyes. Apa? Why you cry? 울어. 아유, 수고했어. 무서웠지. 울고불고 아주. 이번에는 돈이 얼마나 왔니? 침 맞은 비용 6만원 나왔고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우, 무서웠는데 잘 참았어. 넌 아니고 네가 제일 엄살 심하더라, 금동아. 누나 좀 창피했어. 네, 저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사실은 저는 똘똘이가 치매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를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똘똘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똘똘이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고하고 되게 도도하고 이런 애였거든요. 똘똘이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기 아픈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두 번째는 뭔가 똘똘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진짜로 와닿을 것 같았어요. 그냥 약간 회피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그냥 강아지 귀여우니까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라는 이유로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리고 예쁘고 귀엽고 똑똑한 순간들은 잠깐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릇파릇하고 막 젊고 이런 순간들은 찰나에 지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노화와 싸우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나 강아지들, 동물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험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두 마리 다 노견을 키우다 보면은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깨지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단지 내가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심심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덥석 키울 만한 그런 건 아니라는. 그래서 막 무조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제가 강아지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순간들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뒤에 어두운 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생로병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런 아프고 병들었던 그 모습들까지도 사랑해줄 자신이 없으시면 키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저한텐 당연히 애들이 진짜 100살 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20년 가까이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20년 동안 한 생명을 계속 책임지면서 케어해야 된다는 게 보통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여유가 없을 때, 그럴 수 있는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조건은 있지만 그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가, 지금 한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같이 가족처럼 내 분신처럼 사랑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똘똘이가 수술이 잘 끝나고 잘 아물기까지 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한 생명을 같이 사랑한다는 거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찢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